다시! 아! 이번 도쿄 연차 대회에서 우리 태권의 정신과 민족의 기계를 자랑하면은 자네들의 슬기가 필요한 걸세. 박약한 의지는 군물일세. 내 말의 뜻을 알겠나? 예. 태권도는 선정신 후기술이라고 하신 총재님의 뜻을 명심하겠습니다. 총재님, 저희들은 총재님께 충의를 다하겠다는 것을 맹세합니다. 일시나마 홍룡자의 유혹에 들었던 저희들을 용서하십시오. 홍룡자. 허락하신다면 총재님, 홍룡자한테 당한 저희들의 수치를 스스로 씻겠습니다. 총재님, 그가 숨쉬고 살아있는 한 관계는 계속될 것입니다. 확을 없애도록 용을 내려주십시오. 내 인생에 군물로 여기는 여섯 가지 교훈이 있네. 그걸 자네들한테 알려주지. 제가 할 일이 아닌 것을 하는 것은 주책이요. 청하지 않는데 의사를 내문 망녀이라고 하네. 또 매사에 남의 비위를 맞추는 것은 아첨이라고 하고, 시비를 가림없이 덤벼치면 분수 없다 일컫네. 나쁜 짓을 칭찬하며 타락시키면 간특함이요. 상대방의 속심을 은근히 빼내는 건 우명한 짓일세. 이 여섯 가지 오점은 밖으로는 남을 어지럽히고 안으로는 자기 몸을 해치기 때문에 군자는 이런 사람을 친구로 삼지 않고 명군은 이런 사람을 신하로 삼지 않는다네. 총재님, 여섯 가지 교훈을 총재님의 말씀대로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겠습니다. 총재님, 명심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Thank you.
것인가요? 동정하는 건가요? 함께 앉아도 될까요? 부인, 무엇을 갖다 드릴까요? 위스키 두 잔. 네. 우린 이상한 인연으로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되는군요. 제게 뭘 요구하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째서 제가 이 캐나다에 왔는가 알고 싶을 테죠. 이미 알죠. 당신은 저의 주인을 조승으로 보내자고 왔지요. 그러나 당신은 그 일 죽일 수 없었지요. 왜냐하면 홍양은 지금도 그 일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오해예요. 난 차총재님을 증오합니다. 사랑에 대해선 물을 필요가 없답니다. 그저 느끼면 되니까요. 이 나이에 무슨 사랑 타령을. 왜요? 소녀의 사랑은 시라면 중년의 사랑은 초락이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질투를 느끼시는가요? 아니요. 홍양의 일생 중에서 그래도 깨끗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 이에 대한 연정이라고 보는데요. 난 그걸 여성으로 리해주고 싶어요. 꽤나 너그러우신데요. 왜요? 여자 노지할 것이 없으면 타락하게 된답니다. 내 알기엔 부인이 이남에 온 후에 남편을 의지해서 산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요. 그래도 타락하시지 않았죠? 그때 나에게서 마음의 의지는 남편의 사랑이 아니라 두고 온 고향 조국을 그리는 마음이었지요. 그런데 홍양한테는 그게 없지 않아요. 심장은 텅 비어 있죠. 제발 절도 괴롭히지 말아요. 난 홍양의 그 공허한 심장을 장차 민족의 조국이라 꽉 채웠으면 해요. 그러면 인생의 새 출발이 될 거예요. 새 출발. 돈은 분열주의자들의 신현으로 쓸 그만두고 진정으로 민족을 위한 태권도를 하세요. 민족이 지금 둘로 갈라진 것만 해도 가슴 아픈데 태권도까지 갈라져서야 되겠어요? 홍양만 동의한다면 차총재도 남북 태권도의 화합을 찬성하실 거예요. 차총재님. 네. 그 인나드로 이렇게 전해달라고. 분열은 내국이고 통일은 애국이라고 평생 외세에 붙어서 분열을 꾀하던 박
백종이의 운명이 과연 어떻게 됐어요? 박종이 운명. 그가 비록 김재기의 총에 맞아 죽었지만 그건 역사의 심판이었지요. 대통령의 죽음은 참말로 역사의 심판이었다. 실로 김형욱의 사살, 박정희의 저격, 김재규의 사형 언더 등 나로 하여금 모든 야망을 포기하고 귀향길에 오르지 않으면 안 되게 하였다. 대출은 한 번 놓치면 다시 찾기 어려우니 권력을 위해선 모든 걸 이겨내야 한다. 당신이 홍영자씨지요? 그래요. 어디로 데려가는 거예요? 가면 알게 돼요. 우선 미장원부터 돌려야겠어.
들어와. 했습니다. 홍야, 오래간만이구만. 그때처럼 날 쳐보지, 응? 자, 왜? 또 쳐보라니까, 응? 연대장, 아니 각하, 제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기 바라시는가요? 그 성미만은 여전하군 그래. 영자, 우리 그때 일은 다 잊어버리자고. 이 세상에 사내다운 남자는 박정희뿐이 아니야. 그러니까 또 윤 대장님을 섬기라 그 말씀인가요? 그 일 때문에 절 부르셨다면. 아니 아니, 용자와 태권도를 겨뤄보자고. 그때는 내가 록아웃도 됐지만 차원기가 없는 이 자리에서야 진짜 실력전을 해볼 수 있지. 왜 겁이 나? 용자, 이제부터 나하고 손잡고 일해보자고, 응? 오늘 저녁 후구다시를 위한 연회가 있네.
자, 어서. 내각 총리 후다가카, 당신은 아시아의 선달이기에 난 당신의 아우로서 세계의 정치, 아시아의 정치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 군인은 언제나 정치에 서툴지.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이래 우리 일본과의 선인 관계를 제일 생명으로 여겼지. 저도 선인 대통령의 그 고결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 그래야지. 오하라 쇼마데루야. 난데 신쇼 부부시타. 아싸네 아싸자케 아싸유가 다이스키데 아소레데 신쇼 부부시타. 마스터모다 마스터모다. 뭐. 일본 춤을 아주 잘 춥니다. 제가 각하를 위해서 일본 노래를 하나 부를까 합니다. 오, 일본 노래 좋습니다. 각하! 그래도 일국 수반이라는 전두환 대통령의 추태를 보면서 나는 민족의 수치감과 함께 이미 저승에 가 있는 박정희의 운명을 생각했다. 부장, 뭐라고? 각하, 이번에 제기된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비서실장, 네, 경호실장도로 같이 듣자고 해. 알겠습니다. 가마, 각하, 이건 각하께서만 아셔야 할 국가 중대 비밀입니다. 같이 듣자고 해. 어서 보고하게.
김 부장님. 기와 한 장 아끼다가 대들보 쏙힌답니다. 아, 구운 개도 다리를 떼고 먹으랬지. 최근 홍영자에 대한 구체적인 동향을 조사하게. 알겠습니다. 기와 한 장 아끼다가 대들보 쏙힌답니다.
오, 미수홍의 타격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전 실수를 좋아하지 않아요. 미수홍, 나는 또 허탕을 쳤습니다. 그만두시죠. 자. 아, 수고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의 시대는 드디어 종말을 고할 때가 됐네. 우리는 국민의 통일 열망을 옳게 이용하여 민족 번영의 새 시대를 창출시켜야 하네. 우전 과장, 오늘 저녁 6시 30분 궁정동 비밀 지하 식당에서 개호 파티가 진행될 때 박 대통령과 경호 실장은 내가 제껴버리겠네. 안에서 총소리가 울리면 밖에서 자네들이 일제히 대통령 경호원들을 제껴버리게. 알겠습니다. 결사를 위하여. 결사를 위하여. 오늘 정보부장이 한탁 낸다지? 이렇게 왕림해 주시니 중앙정보부로서는 최상의 영광입니다. 고맙소. 아, 요새 영자 얼굴 보기가 힘든걸? 들어가십시다. 아. 들어가시죠. 김 부장, 요정을 잘 꾸렸구만. 뭐 별로. 어서. 자, 영자도 같이 들어가자고. 자, 이 요종의 부흥을 위해서 들자고. 됩시다. 감사합니다. 자. 역시 재규가 부어야 술맛이 있어. 제가 바텐버 노릇이야 잘하지요. 자, 어서 들라고. 각각께서는 이렇게 외국산 세바스리깔만 드는데 한간에서는 막걸리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김 부장님, 무식한 놈들이 하는 소리를 감히 카카 앞에 그대로 옮기면 됩니까? 그거야 좋은 소리지 뭘 그래. 텁텁한 막걸리가 얼마나 민족적이고 민중적인가 말이야. 옳습니다, 카카. 아, 안녕들 하세요. 예. 아. 자, 자, 와서. 각하, 방해되지 않겠습니까? 역시 재규가 재규야. 자.
부장님. 가만. 내가 한 잔 붓지. 어서 드세요. 감사합니다. 자네도 한 잔 들게. 네. 자, 각하의 장수를 위해서. 장수를 위해서. 고맙소. 아가씨들, 각하께서 좋아하시는 노래나 부르라고. 그때 그 사람. 오. 아. 어머, 숨 돌릴 틈도 안 주셔요. 좋아. 같이 부르자고. 비가 오면 생각나는 그 사람 언제나 말이 없던 그 사랑의 괴로움을 몰래 감추고 떠난 사람 못 잊어서 울던 그 사람 그 어느 날 차 안에서 내게 물었지 세상에서 제일 슬픈 게 뭐냐고 사랑보다 더 슬픈 게 정이라며 고개를 떨구던 그때 그 사람 외로운 경실에서 기타를 쳐주고 하며 다정했던 사랑하는 사람 안녕이란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지금은 어디에서 행복할까 어쩌다 한 번쯤은 생각해줄까 우선 과장, 예. 어떻게 됐나? 준비가 끝났습니다. 좋아. 자, 그럼. 다시는 생각해도 안 되겠지 철없은 사람인 줄 알았었네 이제는 잊어야 할 그때 그 사람 미국에서 브라운 장관이 오기 전에 김영삼이를 구속 기소하라고 했는데 왜 여태 그 자식이 종로 내거리를 활보하게 하나? 어? 각하, 김영삼은 사법조치는 아니지만 이미 국회에서 제명된 것으로 처벌됐다고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같은 것으로 두 번 처벌하는 인상을 줄 것 같아서 중앙정보부가 좀 무서워야지 당신은 신민당 의원들의 비행 조사서만 움켜쥐고 도대체 뭐라고 있나? 딱딱 잊고 날 건
있곤 해야지. 알겠습니다. 요새 중앙정보부가 떨떨합니다. 신민다이고 뭐고 계속 못되게 놀면 아예 전차로 싹 깔아뭉개겠습니다. 비서실장, 예. 각하를 잘 모시라고. 아, 무슨 말씀인지. 각하, 이따위 이 버러지 같은 자식을 데리고 정치를 하자니 되겠습니까? 뭐야? 이 새끼? 야! 무슨 짓들이여? 금민 누구와 피라고 썩 그만두지 못해? 무슨 짓이냐고? 야, 박정희! 우선과장! 우선과장! 예. 다 됐냐? 다 됐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게. 알겠습니다. 어쩌려고 이럽니까? 야, 걱정 마라. 내 뒤엔 미국이 있다. 미국이! 비켜! 부장님! 부장님! 신독재 18년사는 중앙정보부 비밀요정에서 비극적으로 끝났다. 그때처럼 내가 인생의 허무감을 뼈저리게 느껴보기는 처음이다. 권력과 음모, 사살의 악순환. 이것이 어제에서 오늘로, 오늘에서 내일로 이어지는 한국의 정치사. 태권도는 나고 나는 곧 태권도야.
태권도는 그 어떤 정치의 농락물이 아니라는 걸 명심해. 목이라도 따가주갑시다. 그거 저다가 우리들의 목이 하고 있는데. 이대로도 다시 살 수 없는가? 흐린 총재는 이젠 계산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야! 가만! 내 말 들어요. 듣기 싫소? 당신의 정치는 이미 전두환 대통령께서도 아시오. 자, 마지막으로 주는 기회예요. 그래, 어느 쪽으로 가시겠소? 고야 뻔하지 않아. 전두환이가 괜히 너희들을 보냈겠는가? 자원기 품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을걸? 응? 어? 응? 이 년이? 좋다. 내 살아서 못 가면 죽어서라도 가련다. 아니...
여서라, 내년을 산채로 잡아가겠다. 예. 아, 예. 많은 이 홍염자 당신의 손에 죽게 해주세요. 영자,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라는데. 영자의 인생은 오늘부터 진짜 시작이야. 자, 군단장. 우리 저랑 태권도 교련생 모두가 영자를 기다리고 있네. 자, 정재리 저희들도 함께 데려가 주시오. 데려가 주시오. 저희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정재리 공전입기 정렷! 달려가! 제군들, 나의 짧지 않은 인생 여정에 오늘같이 기쁜 날이 몇 날 없었어.
나는 제군들께 한국태권도연맹 부총재 홍용자야이 국제태권도연맹 부총재로 역임되었음을 만장에 선포하는 바임. 총재님께 넷! 최고! 총재님.